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스퀘어 김병호입니다. 네. 지금 멋들어진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텔레캐스터 씬라인을 치고 있습니다. 텔레캐스터 씬라인은 여기 F홀에 진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네. 세미 할로우 바디라고도 하는데 할로우 바디 특성보다는 솔리드 기타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보신 제품은 팬더의 텔레캐스터 씬라인이 아니라 스콰이어에서 빈티지 모디파이 시리즈라는 시리즈 중에 C9 모디파이언 시리즈를 보고 계십니다. 잘 빠졌습니다. 야, 이 C9은 뭐 멕시코 팬더에서도 그 어떤 나오는 공정이 있지만 이게 그 오리지널 그 70년대 때 C9을 참 찾을 수가 없는 게 여기가 다 함몰돼 갖고 깨져갔거나 아니면 붙이거나 F홀이 여기가 깨졌거나 이래가지고 참 양질의 C9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뭐 세상 전역을 돌아다녀도 이걸 그대로 보관하시는 분이 되게 적고 만약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진짜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런데다가 이 씬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음악적 장르는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솔리드하지도 않고 텔레캐스터 소리는 약간 안 나면서 그렇다고 스트라토에 가깝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굉장히 중간자적인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콜렉터의 표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라이브를 위주로 하거나 활동을 위주로 하는 뮤지션의 뭐 없어서는 안 될 악기 이렇게까지 사용된 적은 없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게 리어 픽업 소리입니다. 팬더 텔레캐스터의 리어 픽업 소리보다는 상당히 부드럽죠. 자, 리어 픽업과 프론트 픽업 두 개를 섞어서 쳐보겠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약간 육중하던 느낌은 바로 여기 이 사운드 홀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운드 홀이 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솔리드하게 이렇게 탁탁 잡아채주는 소리까지는 못 내고요. 약간 양념이 덜 된 듯한 조금 레어한 소리가 납니다. 자, 프론트 픽업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우시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그래도 되게 잘 만든 것이 이 셀렉트에 탑햇 스위치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과거의 빈티지스러움을 되게 표현 잘했네요. 원볼륨 원톤이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셨으면은 이제 텔레캐스터, 그러니까 우리 스콰이어의 그 컨셉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팬더의 컨셉보다 더 무서우리만큼 혁신적이고 과감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빈티지스러운 색상, 과감한 F홀, 씬라인을 무대로 모디파이를 했다는 점이 가장 높이 사줄만하고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맞는다면 아 제가 씬라인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 100만원 이상을 주고 막 멕시코 씬라인을 사든지 아니면 그 이상을 주고 빈티지를 사지는 않고 저는 산다면 이걸 살 것 같습니다. 왜? 일단 기타는 사운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입니다. 이 모던한 디자인과 이 멋진 그 디테일의 기타를 안 친다면 뭐가 좀 뭐 두고두고 악몽을 꿀 것 같은 뭐 이러네요. 자, 다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리어 픽업이고요. 중간 픽업이죠. 아, 네크 픽업입니다. 자, 이거 뭐 여기까지만 아시는데 뭐 이 씬라인을 가지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펙을 살펴보신다는 건 좀 그렇고요. 자, 바디는 엘더고요. 네크 메이플 네크에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뭐 우리가 스콰이어가 자랑하는 뭐 멋들어진 이 다이캐스팅 머신 헤드 붙어 있고요. 좋습니다. 요 네크 가공도 잘 돼 있고 좋습니다. 야, 스케일이 약간 짧아도 느끼네요. 짧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하. 자, 근데 이거는 재현을 안 했네요. 이게 식스데들 브릿지라 그래갖고 약간 모던함이 좀 묻어나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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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3플라이 옛날 C9답게 3플라이 픽가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009줄이 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픽업을 한번 보죠. 원 덩컨 디자인드 TE-101N 네크 픽업이고요. 자, 이게 덩컨 디자인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 보이실까요? 예,
예, 여기 덩컨 디자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도 덩컨 디자인의 TE101B 브릿지 픽업 세트죠. 이게 덩컨 디자인의 세트에서 스콰이어가 라이센스에서 만든 두 개의 픽업이 붙어 있습니다. 자, 파워가 세겠죠? 자, 세게 치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할로우 바디, 세미 할로우 바디의 특징상, 아무리 좀 괴물 같은 픽업을 받는다 그래도, 이 공간으로 향해서 파워가 많이 새 나가는 느낌? 그래서 더욱더 빈티지한 느낌? 더 올드한 느낌? 그래서 더 묻어나는 느낌? 그러니까, 기타리스트가 한 명만 존재하는 밴드에서 쓰시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고요. 기타리스트가 두명 정도 있고, 키보디스트가 있고, 보컬이 따로 있는 뭐 5, 6인조 밴드에서 탁 리드 기타 치시는 분이나 리듬 기타 치시는 분이 딱한 명이 이렇게 멋들어진 디테일의 신라인을 갖고 있으면 밴드의 품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야, 와우,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추럴 톤은 지금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넥 픽업 소프트요. 센터. 또 다른 시리즈랑 달리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자, 그럼 디스 채널을 바꿔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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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토션 사운드를 한번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콰이어의 빈티지 모디파이 시리즈 중에서 텔레캐스터 C9 봤고요. 다음번에 다른 또 좋은 기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토션 사운드를 감상해 주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 천회 특집 스페셜 이벤트. 6월 12일 토요일 투데이스 기어가 천회를 맞이합니다. 그간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관심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저희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와 협력업체들이 공동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투데이스 기어 관련 사연을 올려주세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